심장을 그림에서 보듯이 인터벤트리큘 그루브가 중앙선이 되도록 위치시키는 것을 패솔로지스트 뷰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좌우심실의 위치는 단순하게 우심실은 오른쪽에, 좌심실은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에서의 좌우심실의 위치는 이 사진의 양손을 각각 RV, LV라고 하였을 때 하방으로 45도, 왼쪽으로 45도, 우심실이 앞쪽으로 45도 돌아간 상태로 위치하게 됩니다. 심장 밖에 있는 구조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렁과 브론쿠스 그리고 리버를 제외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구조물은 에소파거스와 에올타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이링 스트럭처는 에올타에 이러한 링 스트럭처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이소파거스에 있는 스탠트입니다. 월 캐시피케이션을 동반한 이 스트럭처는 안에 플루이드로 차 있으므로 에소파거스가 아니라 에올틱 애니즘입니다. 에올타는 에이센딩 에올타, 아치, 디센딩 에올타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 페이턴 덕투스 아트리오수스가 리그레션 되어 남게 된 리가멘툼 아트리오슘은 에올타의 중요한 랜드마크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코아크테이션 에올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프리덕털, 포스트덕털, 저스트덕털로 그 사이트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 리가멘툼 아트리오슘은 스파이널 아트리오와 함께 디센딩 에올타를 비교적 임모바일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트와 연결되어 있어 또 다른 임모바일 포션인 프록시멀 에이센딩 에올타와 함께 리던던트한 포션인 에이센딩 에올타 아치와의 경계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계면은 에올틱 다이렉션과 엑셀레이션 디셀레이션 인주리의 프리딜렉션 사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디셀레이션 인주리의 대표적인 카 액시던트에서 드물지 않게 수도 애니즘이 섭클라비안 직하부 리가멘툼 아트리오수슴이 있는 부위에서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멀 에이센딩 에올타와 디센딩 에올타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징 프로세스에 의해서 에올타가 일롱게이션 될 경우 에올타가 라이트사이드로 벌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레프트 저트킨 카테터를 이용하여 레프트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할 때 엘더리 페이션트에 있어서는 프라이머리 커브와 세컨더리 커브 사이의 길이가 더긴즉 사이즈가 더큰 카테터를 이용한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세 개의 코로나의 커스프를 이루는 플레인은 넌 코로나의 커스프가 가장 하방에 위치하도록 기울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라이트 코로나의 커스프가 하방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약간 앞쪽으로 로테이션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이트 저트킨 카테터를 이용하여 라이트 코로나의 아트리를 셀렉션할 경우 LAO 프로젝션에서 라테럴 사이드를 향하던 카테터 팁이 나이가 든 환자일 경우 점점 안테리어 쪽으로 향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에올타는 버티컬한 디렉션을 보이는 반면 풀모리 아트리는 좀더 호리존털한 주행을 보이기 때문에 AP 프로젝션에서는 풀모리 아트리가 포쇼딩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메인 풀모리 아트리의 파톨로지가 의심되는 경우 크레니얼 프로젝션을 하여야지 이러한 포쇼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트리 레벨에서 에올타와 풀모리 아트리는 서로 크로스하지만 밸브 레벨에서 에올틱 밸브와 풀모리 아트리는 바로 인접된 스트럭처입니다. 따라서 sub arterial 혹은 sub pulmonic이나 supra crystal VSD라고 불리는 ventral septal defect에서는 이 defect를 사이에 두고 pulmonic valve와 aortic valve가 나란히 인접하여 위치하게 되어 septal defect를 통한 flow가 양쪽 great artery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doubly committed VS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cross-sectional 이미지를 얻기 때문에 반대편에 위치한 구조물로부터 위치 판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에올타와 left atrial appendage입니다. 즉, 에올타는 anterior medial side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구조물은 posterior lateral side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 left atrial appendage는 anterior lateral side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구조물은 posterior medial side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TE 이미지에서 에올타의 반대편에 위치한 미트랄 애뉴러스는 P1 혹은 P1에 가까운 P2에 인접한 미트랄 애뉴러스가 되어 있고,
left atrial appendage의 반대 비준에 위치한 mitral annulus는 P3 혹은 P3에 가까운 P2 일부와 인접한 mitral annulus가 되겠습니다. ET 이미지에서 에올타와 반대편에서 paravalvular regurgitation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 paravalvular regurgitation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트는 P1 중 P2에 가까운 부분, 즉 surgeon's view에서 약 4시에서 5시 방향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lain chest X-ray에서 prosthetic valve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prosthetic valve인가를 판별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밸브를 통한 flow의 direction이 through plane direction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즉, aortic valve를 통한 flow는 left side에서 right superior 방향으로, pulmonary valve를 통한 flow는 inferior에서 superior 방향으로, tricuspid valve를 통한 flow는 right에서 left 방향으로, mitral valve를 통한 flow는 posterior에서 anterior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prosthetic valve의 through plane direction이 posterior부터 anterior 향하는 mitral valve, 이 prosthetic valve의 경우에는 left로부터 right superior 향하는 aortic valve, inferior부터 superior 향하는 pulmonic valve, right부터 left 향하는 tricuspid valve. 물론 이 valve는 through plane direction이 posterior부터 anterior 향하는 mitral valve입니다. Major coronary artery들은 그루브를 따라 주행하고 있습니다.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는 interventricular 그루브를 따라 주행하고 있고, Left circumflex와 Right coronary artery는 각각 Left, Right, AB 그루브를 따라 주행하고 있습니다. Major coronary artery는 모시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와이어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장이 45도 왼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45도 RAO 프로젝션에서 보시면 LAD가 정면으로 펼쳐져 보이게 되고, 45도 LAO 프로젝션에서는 right coronary artery와 left circumflex artery가 정면에서 보이게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튜브에 의해 오퍼레이터가 방해받지 않도록 30도 RAO LAO 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로나리 아트리의 브랜치 등은 RV와 LV의 단면을 볼 때 RV의 모서리는 예각을 이루고 있는 반면 LV의 모서리는 둔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RV의 모서리를 따라 달리는 브랜치를 acute marginal artery, LV의 모서리를 따라 달리는 아트리들을 obtuse marginal artery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LAD로부터 LV 측면에 이르는 브랜치는 대각선 방향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diagonal branch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left circumflex artery와 right coronary artery가 AB 그룹을 따라 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비교적 빠른 속도의 flow가 right side AB 그룹에서 관찰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은 right coronary artery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이 구조물이 무엇인가 보다 왜 right coronary artery의 flow가 이렇게 빠른가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Left circumflex coronary artery는 left-sided AV 그룹을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mitral annulus 바로 뒤편에 위치하게 되고 mitral valve replacement 시 left circumflex artery의 injury를 주지 않기 위해서 surgeon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좌심실의 각 부위를 지칭하는데 LV-graphy가 주된 이미징 모달리티였을 시기에는 LV-graphy를 RAO와 LAO 프로젝션에서 각각 5개와 2개의 세그멘트로 나누었으나 이제 더 이상 LV-graphy가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심초음파에서는 크로스섹션의 이미지상의 이미지들을 16개 혹은 17개의 세그멘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세그멘트 중 basal infralateral, basal inferior 세그멘트의 경우 하방보다는 후방을 향하고 있는 면이므로 posterolateral 혹은 posterior라고도 합니다. 같은 크로스섹션의 이미지 모델리티 중 스펙 검사의 경우 short axis 이미지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심초음파와 거의 동일한 세그멘트를 분석하게 되는 반면 long axis view인 심초음파 검사에서의 apical 4 chamber view와 CT 혹은 스펙의 horizontal long axis view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인터널 몰포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생학적으로 포라멘 시큰둠은 셉툼 시큰둠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아래 사이드에서 보면 포라멘 시큰둠이 있던 자리가 파사 오발리스가 되어 있고 이 바운더리를 림부스라고 칭하게 됩니다. 파사 오발리스는 AST가 위치하는 것이고 가장 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셉탈 펑처를 시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셉탈 펑처를 시도할 때 림부스에서부터 파사 오발리스로 니들이 이행하면서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림부스는 니들 로케이션을 가이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이트리얼 셉탈 디펙트는 인터에이트리얼 셉툼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으나 편의상 인터에이트리얼 셉툼을 안테리어 슈피리어, 포스티리어 슈피리어,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스티리어 인피리어의 네 쿼드런트로 나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안테리어 슈피리어에 위치한 AST의 빈도와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ST가 이 위치에 존재할 경우 에올타와 AST 사이의 에올틱 림이 디바이스 클로저의 피저빌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에올틱 림의 존재 여부를 관찰하게 되는데 TE 45도 뷰에서 이 에올틱 림의 존재 여부를 잘 관찰할 수 있고 또한 이와 이퀴벌런트한 TTE 뷰에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태생학적으로 사이너스 비너수스와 프리미티 에이트림이 합쳐지게 되는데 이때 라이트 밸브 오브 사이너스 비너수스와 레프트 밸브 오브 사이너스 비너수스라는 두 개의 밸브라 폴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밸브 중좀더큰 라이트 밸브 오브 사이너스 비너수스는 슈피리어 베나 케이바로부터 인피리어 베나 케이바나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오리피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발생학적으로 이 시기에 라이트 밸브 오브 사이너스 비너수스는 인피리어 베나 케이바로부터 돌아오는 옥시네이트 블러드를 페이턴 포라멘 오발레를 통해서 레프트 하트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발달 과정에서 right valve of sinus venosus의 regression이 일어나서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위쪽으로는 crista supraventricularis를 이루고 아래쪽으로는 유스헨 밸브나 타베잔 밸브가 이어지는 구조물로 남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complete resorption이 일어나지 않고 이 구조물이 fenestrated net-like structure로 남게 되는데 이를 키아리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resorption이 더 일어나지 않아서 cystic like mass로 경우에 따라서 RV cavity side로도 protruding한 mass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persistent right valve of sinus venosus라고 이야기합니다. Eustachian valve와 Trabezian valve 중 Eustachian valve는 subcostal window에서 IVC에 연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Electrophysiologist 사이에서는 Triangle of Koch라는 가상적인 에어리어가 존재합니다. 이는 tendon of Tonanno와 tricuspid valve의 septal leaflet의 마진과 coronary sinus orifice로 경계되는 에어리어로서 이 삼각형의 apex 부분에 AV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electrophysiologist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위입니다. LA에서는 thrombus formation의 predilection site라는 면에서 left atrial appendage가 imaging specialist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위입니다. 드물지 않게는 prominent한 pectinus muscle이 thrombus로 오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을 위해서는 imaging specialist로서는 atrial appendage의 모양뿐 아니라 artery orifice나 sizing orifice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특히 TE를 이용해서는 프로시저를 모니터링하고 가이딩할 수 있기 때문에 left atrial appendage anatomy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Interventricular septum과 interatrial septum은 endocardial cushion으로부터 생기게 되는데 일직선상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RA와 LV를 면하는 septum이 생기게 되고 이 septum을 atrioventricular septum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alignment로 인하여 tricuspid valve가 apex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tricuspid valve와 mitral valve를 구분하는 중요한 감별점이 됩니다. 따라서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의 경우에서는 tricuspid valve와 mitral valve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왼쪽 이미지에서는 apically displaced and tricuspid valve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에이트리오벤트리큘 septum이 인택트한 시컨듬 ASD의 소견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트라이커스 밸브와 마이트리오 밸브가 동일 전상에 위치한 에이트리오벤트리큘 septal defect. 그러나 이 중에서 벤트리큘 septal defect가 없으므로 partial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 즉 primum ASD의 소견입니다. AP가 4 chamber view에서 트랜스듀서를 하방으로 기울이게 되면 코라니 사이너스가 관찰되는데 많은 경우 persistent left side SVC가 코라니 사이너스로 드레인드 되기 때문에 left arm을 통하여 agitated cell line injection을 시행하여 persistent left side SVC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뷰입니다. 심장의 뒷면을 보시면 inter-atrial group, interventricular group, AB group가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하게 되는데 이를 crux-coedis라고 하고 그 교차점에 AB nodal artery가 위치하게 됩니다. 심초음파의 apical 4 chamber view에서도 이러한 십자가 모양을 관찰할 수 있어 이것을 echocardiographic crux-coedis라고 하고 이 뷰에서 apically displaced valve를 판별함으로써 RV와 LV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RV의 internal morphology를 보시면 RV는 coarse and trabeculation을 가진 ventricle입니다. tricuspid valve가 있고 tricuspid valve의 septal leaflet의 일부는 papillary muscle이 없이 직접 코데가 interventricular septum에 insertion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endomyocardial biopsy 시 코데가 injury를 받기 쉽습니다. 또한 RV에는 septum으로부터 freeway에 이르는 trabeculation들이 있는데 이를 trabecular septomarginalis라고 하고 이 중 가장 stout한 놈을 moderate band라고 합니다. moderate band가 관찰되면 그 ventricle를 RV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apically displaced and tricuspid valve를 관찰할 수 있어 이 ventricle이 RV임을 알 수 있지만 좀 더 손쉽게는 moderate band가 존재하므로 이 ventricle는 right ventricle입니다. 또한 LAD로부터 RV free wall의 collateral vessel이 이 moderate band를 통하여 지나가게 되므로 이 moderate band는 수술 시 injury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structure입니다. 또한 moderate band가 parasternal long external image plane 아래에 있을 때 asymmetric septal hypertrophy를 미믹하여 hypertrophic cardiomyopathy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LV의 internal morphology로 넘어가기 전에 머리 쪽에서 본 basal portion의 cross-sectional image를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V는 smooth surface를 가지고 있는 ventricle로서 mitral annulus, leaflet, 코데, papillary muscle로 이루어지는 mitral valve apparatus가 존재하나 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구조물은 aortic annulus와 mitral annulus 사이의 intervalvular fibrosa입니다. 이 구조물이 병적인 상황에서 annulus을 형성하고 perforation을 동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infective endocarditis를 알았던 이 환자에서 보시면은 aortic annulus와 mitral annulus 사이에 이러한 aneurysm이 관찰됩니다. 이 환자는 infective endocarditis의 complication으로 intervalvular fibrosa의 aneurysm이 형성된 환자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aneurysm rupture가 동반되어 이를 통한 LV로부터 LA로의 regurgitation이 관찰됩니다. 만일 이러한 구조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regurgitation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